크리에이터 가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대박 소식 가져왔습니다. 구글 VO3를 이기는 비디오 생성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완전 반해버린 그리고 요즘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차세대 영상 생성 AI 시즌스 1.0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AI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긴 논문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먼저 이 모델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적표부터 보여드릴게요. 2025년 6월 현재 시댄스 1.0 프로는 Artificial Analysis Arena 리더보드를 보면 텍스트 투 비디오와 이미지 투 비디오 두 부분 모두에서 업계 리더보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AI 평가 플랫폼인 Artificial Analysis Arena는 체스 레이팅과 동일한 ELO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ELO 시스템은 두 모델이 동일한 프롬프트로 비디오를 생성하고 평가자들이 모델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더 우수한 결과를 낸 모델이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 모델은 ELO 점수가 상승하고 패배 모델은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ELO 점수의 신뢰도가 높은데 시댄스 1.0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참여 횟수에도 불구하고 ELO 점수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적은 평가만으로도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마치 신입 바둑 기사가 몇 판만 두고도 기존 프로들을 모두 이긴 상황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경기를 해야 실력을 정확히 할수 있지만 워낙 압도적이어서 적은 대국만으로도 이 선수가 최강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더 많은 경기를 해도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시댄스 1.0은 다음 핵심 6개의 핵심 지표에서 균형 잡힌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션 퀄리티, 프롬프트 정확도를 의미하는 팔로잉, 시각적 완성도를 뜻하는 아이스테틱 퀄리티, 전체적인 품질을 나타내는 오버롤 퍼포먼스, I2V에서 원본 이미지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리서베이션, 그 생성 효율성, 즉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에서 시댄스 1.0은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의 VO3, 콰이쇼우의 클림 2.0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을 무려 100점 이상 높은 점수차로 제치고 프롬프트 준수, 모션 품질, 신미성, 살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사용하고 싶으시죠?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마스터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보카도 AI가 유일합니다. 아보카도 AI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아보카도 AI에 가입해서 시댄스를 사용할 겁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댄스 모델은 타 모델들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구글의 VO3와 비교해 보면 그 가격만 무려 7배 더 저렴합니다. 시댄스의 뛰어난 점은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건데 엄청난 장점들을 가진 이 모델이 가격까지 저렴하니 정말 미쳤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모델을 사용 안할 이유가 진짜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가 함께 사용할 아보카도 AI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보카도 AI는 80개가 넘는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모델들을 한 번의 회원 가입과 한 번의 구독으로 모두 사용해 볼수 있는 획기적인 사이트입니다. 돈도 아낄 수 있고 아보카도 AI 많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통해 편리성까지 갖춘 정말 만족도 최상의 사이트입니다.
심지어 지금 가입하면 1000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사용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야겠죠? 인터넷에 아보카도 AI 검색하시고 구글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 생성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시댄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T2V와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 소스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I2V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각 카테고리 모두 프로와 라이트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댄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시댄스는 T2V와 I2V를 모두 제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실패 없이 만드시려면 이미지 투 비디오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내가 프롬프트를 자세히 입력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좋은 이미지일수록 비디오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스 이미지로 넣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영상의 질을 높이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로 최대한 자세히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니어스라는 프롬프트 자동 고도화 기술을 사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는 내가 프롬프트를 멍청하게 입력해도 고퀄리티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인데요. 프롬프트 입력창 오른쪽 밑에 지니어스 버튼을 누르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생성하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고도화시켜 주고 각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지니어스 버튼을 누르면 옆에 보이시는 창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을 열어보면 고도화된 프롬프트가 컴포넌트별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수정을 하면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에 현재 프롬프트가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ject Description이랑 Environment Description까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주면 더 자세한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된 프롬프트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enius How-To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이 기능 정말 유용하니 꼭 사용해서 고퀄리티 이미지 만드세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었다면 비디오를 만들 차례입니다. 사실 다른 모델들도 너무 좋지만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시댄스를 사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미지를 첨부하시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를 프롬프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다양하게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시댄스만의 장점을 제가 만든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및 시간적 유연성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물리적으로 더욱 사실적인 영상이 나옵니다.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영상 전개와 장면 연결을 매우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프롬프트 해석력입니다. 흔히 말하는 랜덤 뽑기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정확히 해석해서 프롬프트 기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프롬프트를 정밀하게 해석하여 카메라 앵글, 스타일 변형을 수준 높게 처리하면서 내러티브의 연속성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샷 일관성입니다. 장면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됩니다. 단일 장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을 생성해서 하나의 서사 구조를 가진 영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면 간 연결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고도화된 트랜지션 기술이 적용되어서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클링 프로 모델과 비교해서 장면 전환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링부터 보여드리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프롬프트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해석력과 카메라 워크, 장면 전환에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 동일한 프롬프트로 제작한 시댄스의 영상을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프롬프트가 정확히 해석된 부분입니다. 클링이 표현해내지 못한 프롬프트를 명확히 반영하면서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또한 제공함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면의 역동성도 시댄스가 더 우월합니다. 네 번째는 고해상도 출력입니다. 최대 1080 해상도의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로 매우 뛰어난 비디오 품질을 보여줍니다. 480부터 1080까지 다양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쇼츠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변환입니다. 흑색 무성 영화, 홍콩 누아르, 레트로 헐리우드 같은 실사 영화 스타일부터 일본 애니, 사이버펑크, 수묵화까지 현실과 판타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입니다. 시댄스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생성 속도를 보여줍니다. 중국 GPU에서 5초 길이 1080 퀄리티의 비디오를 41.1초 만에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2배에서 4배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 있게 동일 프롬프트로 만든 영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댄스를 소개하고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VO3와 클린과 직접 비교될 정도로 매우 매우 뛰어난 영상 생성의 새로운 기준, 시댄스 1.0.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한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놀라운 모델 시댄스, 꼭 아보카도 AI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크리에이터 가윤이었습니다.